안녕하십니까. 자조리 방땡입니다. 오늘은 처리하기 애매하게 남은 감자를 활용하여 진짜 감자가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 감자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만 쇠주 안주로 끝장나니 바로 한번 가봅시다. 그럼 바로 리스타트. 먼저 다 먹고 집에 어중간하게 남아있는 감자를 준비해줍니다. 2분 기준 주먹보다 살짝 작은 감자 3알이면 충분합니다. 껍질은 다 제거된 상태에서 먹기 좋은 크기로 다 썰어줍니다. 이렇게 손 가는 대로만 썰어주시면 됩니다. 추가로 감자만 먹기에 30% 부족한 부분을 저렴한 찌개용 돼지고기 뒷다리살이나 앞다리살도 넉넉하게 400에서 500g 정도 준비해줍니다. 이제 팬에 썰어놓은 감자와 잘게 썰린 찌개용 돼지고기를 다 넣어주고 된장 한 스푼과 고추장 반 스푼, 그리고 진간장도 한 스푼 넣어주고 설탕 한 스푼, 시뻘건 고춧가루 한 스푼, 다진 메밀도 한 스푼 넣고 치킨 스톡은 반 스푼만 넣어줍니다. 이제 물을 종이컵 3컵 부어주고 이대로 감자가 익을 때까지 한번 푹 끓여줍니다. 딱딱한 감자가 다 익었을 때쯤엔 돼지고기는 당연히 다 익게 될 겁니다. 그러고 감자를 계속 뒤적뒤적 거리게 되면 감자가 익으면서 으스러지게 되니 최대한 그대로 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제 어느 정도 감자가 익었을 때쯤에 이대로 바로 먹어도 좋지만 당면사리, 우동사리, 라면사리, 불가사리 등 각종 사리를 추가하면 더욱 배 든든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감자탕의 꽃이라고 불리는 깻잎도 대충치 뜯어서 올려주고 술이 들게까지 입맛에 맞게 뿌려주면 감자와 돼지고기 그리고 사리까지 들어있어 배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한 끼 식사로도 좋고 쇠주를 무한정 들이킬 수 있는 안주로도 좋은 진짜 감자를 넉넉하게 넣어 만든 감자탕이 완성됩니다. 마 오늘 밤에도 이 감자탕으로 한번 거하게 달려보이소.